이동혁 선수가 점프를 준비하겠습니다. 점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SK가 먼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가다듬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와우. 다시 한번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깔끔함. 지금 삼성은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졌거든요. 아. 이서연의 득점. 아.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은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졌거든요. 아. 이서연의 득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SK 같으면 이제 13번 하면 전인철 코치가 또 생각이 나는 등번호죠. 그렇죠. 오, 오. 깔끔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민규 올려놓...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민규 올려놓습니다. 득점! 동점을 만듭니다. 임지환 안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득점! 지금 상당히 좋은 패스가 들어... 신우영 이동혁에게 이동혁의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이서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송현석 득점! 다시 한번 박진솔 공격 리바운드 골밑 안쪽 연결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백슛 들어갔습니다. 신우영 외곽에서 스크린 서주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신우영 올려놓습니다. 득점. 또 가보면 뭐 예선전 경기에서는 일방적인 경기에서 많이 강해준 안쪽으로 힘있게 파고듭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한번 얻으셨던 거죠. 네. 지금 SK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원 리바운드 오우. 들어갔습니다. 김정원의 득점. 김정원 선수 하이포스트에 공 잡았을 때 패스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좀 전에 이동 다시 한번 삼성의 속공 강해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득점. 끌어냈습니다. 강민규 안쪽 연결 강해준 골밑 득점. 이서연 안쪽 연결됐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대로 득점. 이서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이서연 올려놓습니다. 득점. 이서연의 날카로운 줄 준비를 합니다. 김정원 올려놓습니다. 득점. 동점을 최현웅 신우영 왼쪽으로 드리블에 슈팅까지 깔끔합니다. 신우영 이서연 샤클라 4초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 김정원 공격 리바운드 리버스 레이업 득점입니다. 김정원 이렇게 되면 호흡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우영 파스키 카운트 신우영 안쪽으로 파고들 신우영 득점입니다. 신우영 강해준 미들슛 들어갑니다. 강해준 이 득점은 승리를 경기 서울 삼성이 34대 2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